어이, 병아리 어디 왔어? 병아리. 병아리 어디 왔어? 오메 이쁜 거. 병아리 이쁜 거 봐. 지난주 아내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막둥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비고사 와가지고 그치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떠났어.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눈물 하다가 결국은 몸이 약해지고. 저 한번 품어 봐라. 이거 어쨌거나 이거 그런데 밥을 차리던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워합니다. 들어와. 어디다? 어디로 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괜찮으세요? 네. 노부부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내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아유, 네가 이따면 어지럽게 그래라. 잠깐. 아니, 가짜는 해라. 하나뿐인 짝이기에 걱정이 클 수밖에요. 가짜는 해요. 안 어지러워. 이제. 됐어. 뭐 많이 먹어야 이렇게 다리가 통통한데 이렇게 말라서 쓰겠는가? 응? 살 찍어서 언제까지 아팠다가 일어났는데. 젊은 사람 토실토실했다고. 저 걸음을 걸어도 너무 앞에 가고 그랬어. 걸음도 잘 걸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먹는 것이 없던 게.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입니다. 잘 챙겨 드셔야겠어요. 내 손은 서두락도 그만한데 이거 손이야? 어? 손이라고 갖고 내가? 야옹격이네. 이걸로 일 많이 했어, 젊어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품팔이 하면서도 얘기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어. 벌어서 먹이고 학교 보는 일하고 고생해서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그랬는데 고생 안 했겠어? 둘이 다 고생했지. 에이구 참말로. 아버님 속상하신가 봐요. 이제 속상은 모두 끝이야. 이제 다 되었는데. 남편분은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지 그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자기가 밥만 해놔. 그러면 내가 전부 할게. 상도 들어오고 반찬도 놓고. 왜 웃는 거야? 얼쩡을 안 해야 하지. 할아버지. 아, 길면 길면 비벼서 먹고 대면 물만 하고 먹고 그러면 뭐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죽어야 돼. 나나 자기나. 예? 그나저나 병아리도 걱정입니다. 삐약삐약 걸게. 저거 매도 없을지 살까? 여기다가 달려. 어이, 이거 천천히 보고, 네가 만약에 뭐 일이 있더라도 여기다 전화번호 적어놓으라니까 넌 보고 애기들한테 알려고 그래. 나보다 오래 살고서 그런 소리해? 사람이란 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될란지. 그래, 안 그래. 밤새 연구요. 더 오래 살아. 나보다. 어머니, 아버님이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예. 왜? 내가 뼈 아픈게. 골동파습이라고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요. 소식 없는 사람이 오래 살아. 나는 밥 많이 먹게 어찌나지 몰라. 에이, 엉망이야. 고스터 안 먹었어. 65년 세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일도 알 수 없는 나이가 됐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네요.
주방은 저렇게 쓰고 있는 게 좋지만은 누가 알겠어? 더 뭐냐 걸랑가? 내가 뭐냐 걸랑가? 그것에서 물지라. 어머니는 누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냐 가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나만 알고 있는데 다 알아야지. 집안 식구가. 그래야 연락이 되지. 누가 먼저 가던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아내는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인가 본데요. 죽으려고 쓴 것 같아. 몰라 이런 거 써.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는 거죠, 뭐. 아내는 걱정 대신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는데요. 봄을 알린다는 봄똥이 벌써 났네요. 걱정은 되지라. 죽어볼 감싸서 또 가져왔는데 어찌든 살려야지. 병아리에게 줄 영양식이랍니다. 그 시각 남편은 고장난 경운기를 고친다는데요. 평생 농사 지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자리죠. 이제는 기름을 잘 줘야 돼. 기름 주고 재우고. 그런데 아까 전화번호는 왜 쓰셨대요? 그냥 나이가 있어놔서 이따금은 그 깜빡깜빡 한 기가 있고 또 저 머지르고 그래서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해서. 이제 부부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사람도 고장나면 이렇게 고치면 쓰겠어. 내가 고칠 줄 안다고 하면 쓰겠어. 그러면 우리 마늘에 내가 뭐야 어지러운 거나 그런 거 고칠 수 있게 내가 그것이 원이야. 내가 내 손으로 고쳤으면 쓰는디. 젊은 날에는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저버리는 꽃인 줄 알았다면은 진작 살갑게 돌봐주는 건데 말입니다. 여보. 네. 아, 춘디 나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 병아리 저 사서 주려고요. 아이고. 아이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 아이고. 어디 나갔네. 어메메 어찌 있나도 모르고 내 무릎이 아팠어.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 더 애틋한 사람이죠. 내가 할게, 이리 와봐. 내가 할게. 당신이 힘들 때 이거 하지 말라니까. 어찌 추운 데 나와갖고 이래. 가. 병아리 주려고. 한번 줘보려고. 응, 병아리 줘. 그런데 좀 크게 쓰는 거 아니에요? 굵게 잘라주면 안 먹어. 이제 또 잘리지. 저 잘라. 아이 쳐서 섬씨랑은 대게 없어. 덜렁덜렁덜렁덜렁 해 섬씨가. 덜렁덜렁 하는 이유는 잘한데 저렇게 자사하는 이유가로 섬씨가 없어. 입 큰 병아리는 큰 놈을 먹고 입 적은 병아리는 적은 것을 먹을 것 아닌가. 그래야 이렇게 고르게 잘라지. 잘 먹으려나요? 아이고 아, 잡사 보세요. 잡사 보세요. 저래까지 주워 먹겠어? 어, 주워 먹네. 주워 먹네. 또 사료도 먹고. 사료도 내가 부숴놨어. 이 티바 여기 많이 난 대로. 아이고 잘 먹네. 예,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알레고 우리와 같이 생사 구하라 그래. 병아리 한 장을 보았소? 보았지. 이모네 늙어서 못 보지 말라고 먹었지? 그만. 야, 그만해. 내가 뭐 웃고 있네. 아니, 노래가 절로 나오시나 봅니다, 그려. 희망을 주니 그래서 생명은 귀한 거죠. 입 짧아, 예? 입 짧아. 입 짧아라. 그나저나 아내 혼자 두고 어딜 가시려나요? 산에 볼 일이 있으신가 본데요? 우리 할머니 이따가 어지러워서 실어질라 함께
책방이 깊으면 더 쓰러지게. 그건 그따 의지하고. 아내를 위한 작은 이벤트랍니다. 이 껍데기 뜯어보면 다시 또 떨어지고 이 나무가 좀 좋아하려는가. 이제 보여봐야지. 합격이면 다행이고 불합격이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변치 않는 마음. 21살에 만나가지고 85년. 65년.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지키고 본 바람은 아내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사중복지. 남편이 적어둔 전화번호를 외우는 중이랍니다. 우리 아기들 저 전화번호를 내가 안 잊으려고 열심히 잊고 있어, 한 번 써. 그래요. 급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녀. 우리 셋째 아들. 나 혼자 떨어져갖고 이러고 시골에서 사니까 애롭고 그러다가도 올해는 더 그래요. 누구 사람을 못 만나본 게.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아니 그래도 외롭지라. 한 번씩 보고 잡은 게. 동구관도 보고 잡고 그렇게. 어머니 나왔네. 네. 어, 똥차 만든디? 똥차 만든데. 그 똥만 싸면 내버려. 백가대 내버려. 아유 그 사이 부쩍 컸어요. 그죠? 근데 거기 난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왔다. 병아리 키우면 이제 우리 아들 들어오면 한 닭씩 잡아주고 나는 징엄게 잡고 뭐지. 세월은 병아리도 달그루 키워내겠죠. 젊던 그 시절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바랄 것은 저 사람이 오래 살고 내가 오래 살고 어쨌든가 다음은 몇 년이라도 살 동안 저 사람이 먼저 가고 내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간 것도 좋고 그러려면 그 이튿날 가는 것도 좋고 저 사람이 내 앞에 가야 내가 잊어버리게 저 사람 남겨놓고 죽는다고 하면 눈이 안 감을 것 같아. 간절히 바라는 건 아내를 위해 하루라도 더 사는 거라지요. 내가 자네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지팡이를 자네 주려고 만들었는데 이 지팡이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오래 산다는 놈. 이놈 짚이고 이놈 짚고 앞으로 15년만 더 살자. 예? 15년 넘어 적어 그럼 20년. 10여년 너무 많이 살지. 이 지팡이도 온다면 한 50년 살아야 돼요. 생년아 안 달아지래. 그 잘 됐어? 지팡이는? 지팡이는 조금 나 차도. 이거 비틀비틀했지만은 지팡이 이거 짚고 다니면 허리도 펴지고 반듯해져. 다리. 내가 이건 뭐냐 가야지. 난 좀 하면 안 돼. 그러게. 나는 16년 살랑께 자네 15년 살았어. 좋소. 근데 저가 무겁소. 이제 마르면 돼. 마르면. 이제 넓은 세상. 넓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 넓은 세상에 돌아다니 봐라. 이쁘다. 좋다. 이쁘다. 어째 이런 걸 좋을까 필요하더라. 나도 좋소. 오늘도 함께 웃을 수 있어 참 행복한 하루네요. 영감 할멈 청들하는 풍년초가 정이 들고 좋다. 어우러져야 흥이 나는 노래가락처럼 함께 누벼야 신이 나는 인생길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늘 경비 타고 여행 가세. 가봤어, 그 앉지 마라, 네가. 자, 그거 앉아. 어디? 그거 앉아. 여행도 보듬고 우리 마을 여행 가세, 우리 가족 여행. 딱 보듬하니. 앵디야, 어저께 하루는 놀고 오늘도 또 놀러 가자.
이게도 사람도 부릉부릉 고장나지 않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당신. 오늘도 당신이 있어 또 하루를 삽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돼요.